그래서 와인을 보시게 되면은 생조셉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라벨을 보시게 되면은 요셉 성인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론이라는 지역은 또 이제 뜯어보게 되면은 아르데슈라는 도 그리고 이제 루아르라는 도가 있거든요. 그 두 개의 도에 총 26개의 마을들이 막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생산된 포도로 만든 와인들을 생조셉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총 포도밭은 1200헥타르 정도입니다. 60km에 걸쳐서 남북으로 쫙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되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생조셉이라고 불리지 않았었고요. 모브라는 지역과 그리고 뚜호농이라는 그 마을 사이에서 생산된 와인이었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브의 와인 뱅드 모브라고 불렸었던 곳이었었는데 17세기 이후에 예전에는 포도를 경작을 하고 와인을 만들던 곳은 수도원이었었죠. 그리고 그것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수도승들이었었고요. 그 수도승들이 이제 17세기 이후부터 이곳을 생조셉이다 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서 그 명칭이 지금까지도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생조셉에서 생산되는 와인은요 전체 생산량의 90%가 전부 다 레드와인입니다. 그리고 단 10%만이 화이트와인이에요. 레드와인을 만드는 이제 품종은 쉬라 그리고 화이트와인을 만들어내는 품종은 막산과 후산이라는 품종으로 만드는 화이트와인이고요. 그 10%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와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누구냐면요 이기갸리라는 와인 생산자입니다. 제가 라벨 보시게 되면은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이기갸리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병 중앙에 보시게 되면은 양각을 해가지고 또 멋있게 박아놨어요. 이라는 것은 에티엔이라는 것의 줄임말이에요. 에티엔 기갈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참 대단히도 14살부터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었더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1946년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와이너리를 만들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기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정확한 디렉션을 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 노력의 결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논에서는 정말 빼어놓을 수 없는 슈퍼스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갈이죠. 그래서 이기갈은 지금 현재 총 30종의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생조셉 아펠라스용으로 생산되고 있는 와인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는 레드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한 가지. 그게 바로 이 와인 이기갈 생조셉 리우디 제가 준비한 와인은 2012년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선 와인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오, 향 너무 좋아. 보시게 되면 이기가 그의 성도 코르크 예쁘게 새겨놨네요. 오, 그냥 잔 속으로 와인이 쫙 빨려 들어가네요. 와, 색은 지금 2012년 오, 뭐 잔을 뭐 스월링도 안 하고 그냥 여기 멀리서도 그냥 향이 확 올라오네요. 우선 지금 색을 보게 되면은 2012년산이다 보니까 벌써 7년이 숙성 기간을 거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짙은 노란빛이에요. 어느 정도 숙성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너무 깨끗해요. 퓨어한 느낌이 들게 되는 색입니다.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도 뭐 느꼈지만은 향의 강도가 되게 좋아요. 멀리서도 향이 벌써 확 피어오르는데 지금 시음 적기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향을 맡아보게 되면은 지금 자몽이라든지 레몬 같은 시큼한 그런 과실 향도 나게 되고요. 달큰한 그런 살구 향기도 느껴지게 되고 그 향의 향도 섞이게 되면서 신선하되 복합미도 느껴지게 되는 향들인 것 같아요. 향이 너무 가볍지 않고 조금 무게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우선 입안에 딱 넣었을 때 이 와인의 질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또한 이 오일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와인을 만든 포도의 품종이 막산이라는 품종 그리고 후산이라는 품종에 말씀했는데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95%의 막산 그리고 5%의 후산이라는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 막산이라는 포도 품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좀 산도가 적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 와인도 마찬가지고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인데 와인을 마실 때 제가 가장 좀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산도거든요. 이 산도가 조금이라도 좀 튀거나 그리고 퀄리티 자체가 조금 안 좋으면 저는 그 와인을 안 마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 막산이에요. 왜냐면은 산도가 그렇게 너무 강하지 않고 그리고 입안에서 질감 자체가 혀에 쫙 가라앉는 느낌보다는 혀를 콕
코팅시키는 듯한 오일리한 느낌을 갖고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도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산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근데 그 신선함은 잃지 않고 그리고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코로 쭉 넘어오게 되는 꿀 같은 달큰한 향기 그리고 그 나무 향기도 섞이게 되면서 너무나도 풍미가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목 넘긴 뒤에도 입에 남아있는 여운이 꽤나 길어서 좋네요. 그래서 이 막산이라는 포도 품종 같은 경우에 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오랜 시간 숙성을 시키기는 좀 어려운 품종이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와인을 오래 숙성시킨다라고 했을 때 레드와인은 탄닌이고요.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탄닌에서 오게 되고 화이트와인은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산도에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막산은 그렇게 산도가 막 강하지는 않다 보니까 오래 숙성시키기보다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안에는 좀 소비를 시키는 게 좋다라고 저도 학교에서 조금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2년이다 보니까 지금 7년? 그래서 지금 먹기에는 딱 적당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산이라는 포도 품종은 원래 이 론 지역에 상당히 많이 심겨져 있던 편이었었는데 후산은 많이 뽑았어요. 생산자한테 실제로 그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후산이라는 포도 품종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어떤 생산자는 특히 후산이라는 포도 품종이 산화되는 것에 되게 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와인 생산자들이 후산을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막산을 많이 심었대요. 거의 대부분 이제 막산으로 주되게 와인을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후산은 조미료처럼 조금 조금씩 이제 블렌딩 이제 아성블로제가 되어서 생산이 되고 있죠. 근데 특이하게도 그 남부론 쪽에 보스카델이라고 하게 되는 와이너리 그 생산자가 있거든요. 그 생산자는 100% 후산으로만 와인을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먹어보지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은 저도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지금 사실 딸의 풍경 보여드리고 싶어서 창문 열고 찍고 있거든요. 추워요. 좀 춥거든요. 화이트 와인 먹기에는 이 와인 자체의 온도는 딱 좋네요. 그리고 이 와인 라벨 있잖아요. 이 라벨을 디자인한 예술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바로 로저 훈트라고 하게 되는 1943년 스위스 바렌 출신의 그래픽 아티스트의 작품입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1969년 스위스 은행권, 1980년부터 1997년까지 유로화 출범 이전의 마지막 프랑스의 프랑, 그리고 2003년 스위스 여권 등을 그가 직접 디자인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로화 출범 이전에 프랑을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프랑을 디자인했었던 작품을 와인병 속에서 또 보다 보니까는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숨겨져 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막산이라는 그 포도 품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조금 입안에서 풍미가 있고 좀 오일리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밌게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막산이라는 포도 품종은 이 헐리우드 여배우들, 글래머러스한 여배우들의 비유가 되고 있는 그 포도 품종이 막산이라는 포도 품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참 잘 맞는다, 잘 표현되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볼륨감이라든지 그런 풍부함들이 아름다움에 표현된 것이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과 같이 이 와인은요 향의 강도가 좋아서 와인의 맛까지도 상당히 더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최근에 봤었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저는 영화를 그냥 봤던 걸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최근에 봤던 게 이제 인턴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오션스 시리즈거든요. 거기에서 봤었던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앤섬 헤이라는 여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생각나는 그냥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이 와인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저한테. 그래서 꼭 이 와인이 아니더라도 생조세 화이트 와인, 막산, 그리고 후산으로 만들어진 와인을 한번 샵에 가셔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시고 한번 구매를 하셔서 드셔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생조세 와인과 더불어서 그리고 제가 작품 하나 소개해 드렸었죠. 바로 주르르 들라뜨르의 생조세 그림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